신달래! 신달래! 달래야! 신달래! 달래야! 연우야! 달래 705에 있어! 빨리 가! 어서! 시간 없어! 빨리! 어? 어서! 신달래! 달래야! 거기서! 거기 앉아! 예, 응급 검사 결과 소량의 수면제를 복용한 듯합니다. 그 밖에 특별한 유해 약물이나 외상은 없습니다. 그럼 아무 일도 없다는 말씀인가요? 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엄마, 여기가 어디야? 알겠어? 몸 괜찮아? 아픈 데 없어? 응. 아, 근데 머리가 묵직하고 너무 아파. 다른 데는 몸 이상한 데 없어? 혹시 뭐 기억나는 거라도? 없는데. 무슨 일 있었어? 아니야. 네가 너무 취해서 못 깨어나니까 병원에 데려온 거야. 머루야! 지금 퇴근해? 할 얘기 있는데 같이 저녁 먹을까? 아니, 오늘은 집에 들어가서 먹을래. 아 참, 너 아직 그거 모르지? 방금 박연님한테 전화 왔었는데 고소 같은 거 안 하겠대. 그래? 잘 됐네. 사실은 내가 아까 와이프가 박연님 찾아왔다던데 와이프 보고 심경에 변화가 왔었나 봐. 내가 안 그러겠어? 그렇게 부려먹고 죄책감 좀 들었겠지. 그 사람 생각보다 말 조리게 잘해. 흥분 안 하고 또박또박 할 얘기 다 하거든. 선물이라도 사서 일찍 들어가 보려고. 내일 보자. 와이프 때문이라고. 이게 뭐예요? 여보. 마음에 들어? 심플한 게 딱 당신 거더라고. 그동안 나 때문에 죽도록 고생만 하고 미안해. 해줄 게 이거밖에 없어서. 내가 뭘 했다고 이런 거. 당신 덕에 골치 아픈 숙제들이 하나씩 해결된 느낌이야. 앞으로 나 잘할게. 꼭 국회의원 돼서 당신 그동안 고생한 세월들 말끔하게 다 갚아줄게. 약속해. 나한테 아무 필요 없으니까 당신 꿈을 위해서만 일해요. 난 당신 아내로, 유라 엄마로 즐겁게 살면 돼요. 머루야, 이 반지 어때? 우리 이거 사서 하나씩 나눠 낄까?
가짜면 색깔 변하잖아. 나중에 돈 벌어서 진짜 금으로 사줄게. 진짜 금 아니면 어때? 마음만 진짜면 되지. 좀만 기다려. 어른 되면 비싼 반지로 멋지게 프로포즈 해줄 테니까. 이거 완전 제대로 대박이네. 이 정도 아파트면 집값이 얼마고 이 명품들은 또 얼마야? 아니, 도대체 부모가 물려준 재산이 얼마면? 뭘 그렇게 봐? 거기 앉아. 어, 그래. 너 생각보다 상당히 검소하구나. 옷도 나보다 없고. 아, 그거? 금방 실증 나서 한 번 입은 옷은 그냥 친구 줘버려. 안 입는 옷 쌓아두면 짜증나잖아? 와인 마셔봐. 프랑스에서 산 건데 100만원짜리다. 100만원? 아, 난 또 100만불이라고. 아, 잠깐 있어. 나 대충 씻고 올게. 땀나 죽겠네. 남들이 들으면 오해하겠네. 침대 봐라 이거. 지가 무슨 모나코 공주야? 우와, 이 쿠션 반동도 장난 아니고. 신혼 살림은 여기서 하면 되겠고. 어떻게든 결혼하기 전까진 내 처지 뽀록나면 안 되는데. 이 자료 황보작가님이 준 거예요? 꼼꼼하게 정리한 게 여자 솜씨 같은데. 어? 글쎄 누가 줬더라? 언제 그분 초대해서 저녁 한번 먹어요. 서로 바쁜데 뭐. 신경 쓸 거 없어. 어머, 정희원 사모님이 급식업체 운영해요? 아마 그럴 거야. 왜? 너 거기 가서 일하려고? 아, 이제 그럴 거 없어. 더 이상 20살이 안 시킨댔지. 일하진 않더라도 뭔가 도울 수 있으면 좋잖아요. 여기가 어디야? 일어나셨어요. 지금 막 깨우렸던 참이었는데. 옷 단단히 입고 나오셔야 돼요. 바닷바람 차요. 어떻게 된 거야? 바다까지 언제 온 거야? 나한테 말도 없이 왜 이렇게 쟁어대로니? 교수님, 저기 보세요. 멋지죠? 정말 이쁘다. 무슨 색인지 알 수도 없게. 매일 아침 이렇게 해가 뜨는데 난 왜 평생 한 번도 못 보고 살았을까? 지금부터 보면 되죠.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아, 하나님 있는 아들놈 단속도 못해? 이놈 이건 저 우리 막 한 거야? 아, 일찍 나갔나 보죠. 그럼 그 알다 주소 하지 말어. 대문가로 이제 저 나무통에 그대로 있는데 그럼 뭐 이름이 담 넘어왔대? 아이고. 그 아들놈이 자는지 들어봤는지 모르고 잠만 자면 다야? 아이 저기 오빠가 댄벤에다 저러고 올려놓으니까 애가 조금만 늦어도 그냥 무서워서 못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건 말도 안 되지 허술 말어. 아 그거 무서워서 집을 못 들어온단 말이야네. 그 전 나무통 맞으면 죽냐? 죽어! 아 어머나 저게 누구야? 누가 옷 모양이네? 도영이가 왔나? 어? 뭐야? 내 이 자식이 그냥. 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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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나 죽네! 아이고 나 죽네! 여기는 기억나? 12년 전 우리가 살았던 집. 신기해. 예전이랑 똑같아. 저 나무 대문도 기와집 문도. 그러게. 하나도 안 변했네. 하나 둘 셋. 아, 잠깐만요. 빨리 야. 이리 와. 아, 아 엄마. 봄이야! 얼른 자! 봄이야! 아 봄이야! 한번 들어가 볼까? 예전에 새들어 살던 방 보고 싶다. 그만 가봐야 돼. 아침 보고 해야지. 네? 영화라뇨? 엄마한테 그런 얘기 못 들었는데요. 무슨 말씀이신 거예요? 누구야? 오늘 영화 찍어야 된다는데? 영화라니? 무슨 소리야? 오늘부터 달래 스케줄 우리가 관리하겠습니다. 당신 미쳤어? 당신이 뭔데 달래 스케줄 관리해? 아 이거 왜 이러십니까? 어제 계약서에 도장 잘 찍어놓고. 도장이라니? 누가 도장을 찍었다고 헛소리야? 아 누가 찍긴요. 달래가 직접 찍었죠. 오늘 당장 영화 계약한 거 있으니까 그쪽부터 움직이죠. 대문 앞에서 기다리겠습니다. 달래는요? 아 달래도 데리고 나와야죠 아줌마. 그 더러운 입으로 감히 누구 이름을 불러. 우리 너 때나 계약한 적 없어. 그러니까 시답전소리 짓거리지 말고 당장 꺼져. 어제 일 생각하면 열두 갈래로 찢어치겨도 시원찮아. 아차. 여기 달래 지문 안 보여요? 계약자 신달래. 에? 못 믿겠으면 어떻게 지문 감식이라도 할까요? 에? 이걸 어떻게? 에헤이. 오늘 스케줄부터 얘기해 두죠. 지금 당장 영화 촬영 시작하고 이 마트 판매 행사 꽉 차 있네. 아이, 영화 대본이랑 스케줄 표. 자, 계약 조건은 우리가 7, 그쪽이 3이고 계약 기간은 10년. 아 참. 계약 위반 시 위약금은 3억이고 계약 즉시 트레이닝 비용으로 그쪽에서 우리한테 1억을 지불한다는 조건도 있는데. 나사기야! 내가 이런 엉터리 계약이 따를 것 같아? 너희들 다 고소해서 콩만 먹일 거야. 자, 무슨 계약 애들 장난인가? 계약 어기면은 언론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테고 급해야 고소하니 달래한테 갈 텐데. 이런 버러지 같은 놈! 사람 가지고 참사를 해! 빨리 좋아요! 아 얼른 달래나 데리고 나와요! 나 차 있을 테니까.
신달래하고 지방끼리 안다고 했지? 성인 영화를 왜 찍겠대? 성인 영화? 요즘 젊은 애들 겁이 없어. 좀 진득하게 기다리는 법이 없이 어떻게든 뜨려고 발악을 하잖아. 사실 확인도 안 된 얘기 함부로 하지 마. 사실 확인이 왜 안 돼? 요즘 세상에 없는 기사 썼다가 벼락 맞을 일 있어? 기획사에서 보도자료까지 돌렸다는데 뭐. 기획사? 방금 정유현 사모님이 운영하는 급식업체에 다녀왔어요. 뭐야? 아, 기어이 거울도 갔단 말이야? 직접 가봤더니 위생 상태도 좋고 5년 연속 최우수 급식업체로 선정됐더라고요. 그래서 기자들한테 돌릴 보도자료 좀 만들어봤는데 혹시 도움 안 될까요? 이런 건 또 언제 만들었어? 당신 덕에 노현님한테 점수 좀 따겠는데? 회의 늦겠어요. 얼른 들어가 봐요. 아, 참. 저 엄마한테 달리 얘기 못 들었어? 아니요. 아가씨한테 무슨 일 있어요? 아, 아니야. 집에 와서 얘기해. 조심히 가.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 그렇잖아도 한번 뵙고 싶었는데. 저를요? 왜요? 여러 가지로 애들 아빠 도와준다고 들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언제 같이 저녁 한번 먹고 싶은데 시간 좀 내주세요. 딱히 도와준 것도 없고 바빠서 시간 내기도 힘들겠네요. 그럼. 결혼 반지인가 봐요? 디자인 독특하네요. 이거요? 결혼 반지는 아니고 어제 애 아빠한테 선물 받은 거예요. 그렇게 기죽을 거 없어. 아, 네 엄마가 어린이 알아서 하겠어. 어? 야, 얼른 파! 니들 뭐야? 이게 오전 영화 스케줄 망치다니만 오후 마트 행사까지 말아먹을 참이야! 와! 야, 야! 뭐 하는 거야? 니들 뭐야? 우리 다랑한테 손 대지 마! 니들 죽고 싶어! 아이씨, 하지 마! 야, 달래! 아, 이거 뭐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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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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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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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큰일 났어! 우리 달래가 싶어! 아, 달래가! 달래가! 무슨 일이에요? 빨리 말해요! 뭐라고요? 당신은 뭐하고 있었어? 차에 뛰어서라도 막았었어야지! 그러고도 당신이 아빠야? 아우, 저... 집에 내려준다니까 왜 여기까지 왔어? 교수님 잘 들어가시는 거 확인해야죠. 피곤하실 텐데 어서 들어가세요. 오늘 고마웠어. 덕분에 좋은 경험 많이 했어. 그렇게 깍듯이 인사하면 정없잖아요. 언제든지 힘든 일 있으면 저 부려 먹으세요. 기다리겠습니다. 백이자, 정영돈 의원 쪽에서 돌린 보도자료야. 정의원 와이프가 운영하는 급식업체 자랑인데 뭔가 이상해. 심심치 않게 비리제 버렸어. 맞아. 남편이 국회의원인 걸 이용해 수많은 학교를 상대로 불법 계약을 했다는 제보였는데. 정의원, 괜히 자기 무덤 판 거 아니야? 에?
그냥 신달래입니다 라고 인사만 하면 되니까 쉽지? 싫어요! 나 안 할래요! 나 당신이랑 계약한 적 없어요! 어허, 이 제대로 크지도 않은 애가 왜 이렇게 뻗대? 계약서에 치장 네가 찍었잖아. 이 마트 콧구멍만 해도 수입은 짭짤하다니까. 이봐! 이거 나야! 아이고, 아이고, 빨리! 내 몸이 손대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 신달래 아니야? 아, 그러게. 아니, 성인용안 찾는다더니 마트에 가도 하네. 그러게 말이야, 우리 사진 찍자. 야매 신달래! 야매 신달래! 어이구, 신달래! 아, 그래, 이거 죽이고 해야 돼. 달래! 달래! 빨리! 엄마! 빨리! 너무 있는 거야! 바보같이! 어서 가자 빨리! 지금 뭐 하는 거니까? 행사 시작한 건 지금 안 보여요? 한 달에 네 번 조건으로 이미 성금 다 받았다고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우린 그런 돈 받은 적도 없어. 설령 수십억을 준다 해도 우리 달래 이런 데서 춤추고 돈 안 벌어. 아줌마 돈 많은가 보네. 위약금이 3억인 거 잊었어요? 이 양아치 같은 놈! 더 이상은 안 참아. 널 당장 살인죄로 고소하고 말 거야. 고소하시죠. 하지만 절대 나 혼자는 안 죽어요. 그래? 그럼 누구에게나 끝까지 한번 가볼까? 너 같은 놈 협박에 무릎 꿇을 조복희가 아니야. 야, 나쁜 애들 당장 비키지 못해. 우리 달래 괴롭히면 다들 죽을 줄 알아. 얼른 비켜. 이 마트 다 날라가기 전에 비켜. 야, 비키란 말이야. 야, 이놈들아. 이제 어쩔 거야? 어쩌긴요. 사기죄로 고소해서 감방에 쳐놔야죠. 단 하루도 저런 놈들한테 끌려다닐 순 없어요. 뜬금없이 비리 조사라니 어떻게 된 거야? 갑자기 집사람 사업이 왜 언론에 오르내려? 신부자간 와이프가 사모님 급식업체를 다녀온 모양이에요. 사모님을 위해 보도자료를 낸다는 게 되려. 자네, 어떻게 내 허락 없이 그렇게 중요한 보도자료를 내나? 대체 안 싸러 말리는 어떻게 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모든 게 제 불찰입니다. 신부자간은 잘해보려고 한 건데 너무 탓하지 마세요. 한 이불을 덮고 사는 부부라 해도 속마음까지 어떻게 알겠어요. 이거 아빠하고 만들 건데 빨리 보여주고 싶다. 내가 제일 잘했다고 선생님한테 칭찬받았단 말이야. 선생님이 성격이 좋은가 보다. 매주 덩어리도 아니고 별로 잘 만들지도 못했구만. 뭐 하는 짓이야? 여기 우리 집 앞이야. 당신 다시 만나서 같이 일하는 거 꿈 같아. 19살에 당신도 좋았지만 지금 당신 모습도 너무 좋아. 유라야. 당황하지 말아요. 네가 유라구나? 참 예쁘게 생겼네? 유라야, 인사해야지. 아빠랑 같이 일하시는 분이셔. 아빠가 술 마셔서 집까지 데려다 주신 거야. 유라 볼 줄 모르고 선물도 안 사왔네. 다음에 볼 땐 유라가 좋아하는 선물 사올게. 우리 자주 만나자. 그만 가봐. 유라 들어가자. 아빠 동화책 읽어줄까? 백설공주가 좋을까? 신데렐라가 좋을까? 싫어. 둘 다 시시해. 유라야, 과일 먹자. 와, 아빠가 동화책 읽어주는 거야? 우리 유라 좋겠네? 유라야, 왜 그래? 화났어? 아줌마가 고수로 밟아버렸어. 아줌마 미안. 내 자리 잡으셨어.
아니라요. 왜 울어? 아줌마라니. 차라리 왜 부셔져? 유라야, 아빠가 동화책 읽어준다잖아. 뚜껑 쳐야지.